여기는 부산역. 이제 택시 타고 저희 KNM 방송국으로 가서 오늘 첫 촬영부터 하겠습니다. Let's go. 선배나 타자. 들어오세요. 자, KNN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공연이 끝났습니다. KNN 방송, 부산 방송이죠. 저희가 개그맨들끼리 짧은 각자의 개그팀들이 개그를 보여줬습니다. 뭐 응할 수도 있고, 저희 같은 좋다는 팀도 있고, 각각 다른 팀들이 오늘 쭉 해서 한 약 10분 정도씩 개그를 했고요. 이제 저희는 숙소로 갑니다. 숙소는 여기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에서 신라 스테이를 잡아줬네요. 신라 스테이에서 숙소에서 짐을 풀고 이제 밥 먹으러 가야죠. 점심을 못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신 만큼 개인기를 선물해 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부를 때 바이브레이션. 앵콜, 앵콜. 앵콜 사람이야. 앵콜. 오케이. 2절. 렛츠 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생각해지고. 네. 지금 북커페 리허설을 끝나고 이제 먼저 밥 마셔요 형님. 아, 커피를 마셔야지. 너무 맛있어요. 커피 마시고 밥 먹으러 갑니다. 해운대로 불러서 일단 갑니다. 그러니까 김치국 아니 맞춤병에 거기 있을 거야. 해운대에 있을 거야. 태우러 올라 그러다가 양으로 올라 그래. 사람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대기 규진. 네, 주자 진짜 별자 주. 예. 주 진대님. 예예. 그래도 전화 좀 드리면. 네. 부산은 몇 년 만에 오시는 건가요? 2년. 오, 진짜요? 예. 진짜 2년 만에 오는 거예요? 다시 찾은 부산의 소감 어떻습니까? 좋아요. 부산 오니까 어떠세요? 더워요. 더워요? 역시 밑에 지역은 따뜻해요. 가영이가 좋아하지 않나요? 소영이는 좋아하지. 가영이는 정반대. 정반대. 회의 반대가 뭐야? 고기. 고기. 돈가스. 이런 거. 부산에 자랑할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습니까? 부산 하면은 게 아니겠습니까? 아, 게요? 게, 게. 아, 회. 그렇죠. 부산은 회죠. 그렇죠. 돼지국밥도 유명하지 않나요? 돼지국밥은 좋아하세요? 돼지국밥도 유명해요. 돼지국밥도 좋아하죠. 아, 저는 해운대, 부산에 제일 처음 왔던 게 내가 고등학교 대학 24살 때였던 것 같은데. 너 얘기 좀 하자. 네. 자체 편집 해둘게요. 자체 편집. 자체 편집. 네. 군대를 제대하고서 내 친구가 여기서 군대 무슨 육군 병원인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너를 사랑해, 너 자세히 해, 데리데리 해, 데리데리 해. 그 무슨 노래인데? 틱톡. 아, 틱톡. 너를 표정 노래. 아, 표정 노래. 알려주세요. 뭐예요 그게? 네네다라. 모르실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정지룩이 지금 만 걸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 예, 많이 알아요. 이거. 같은 층에 같은 펭수인데도 애들은 다 안다네. 결과 보여주세요. 차이가 24학이 차이가. 같은 펭수인데 같은 층에 6등이잖아. 아, 이거? 바다가 잡내기에서 이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3, 2, 1. 나를 사랑해. 자리리에. 손가락 보여주세요.
요게 메인으로 나갈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자, 여기는 부산 해운대 앞입니다. 아, 해운대 앞인데 저희 리허설을 지금 끝내고 점심 먹으러 왔어요. 부산에서 맛있다는 그 돼지국밥 먹을 겁니다. 돼지국밥이 유명하잖아요. 그 잡내를 다 잡아낸 아주 그냥 구수한 국밥. 밥을 먹고 바닷가를 보러 가겠습니다. 바닷가로 Let's go. 자, 여기 해운대입니다. 해운대. 해운대고요. 해운대가 이제 웨어런 마스크. 여기 이제 다 마스크를 차지 않으면 입장이 안 돼요. 아마 그런지 아직까지도 방역에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을바다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름바다는 좀 많이 더운데 가을바다는 그렇게 많이 덥지도 않고 어느 정도 좀 편안하게 어느 정도 경치를 잘 지켜볼 수 있을 정도? 부산 하면 해운대죠. 해운대 그리고 광안리 유명한 수족장이 두 군데가 있죠. 해운대, 광안리 그 중에 해운대가 좀 넓은 것 같고 광안리 해운대보다 광안리보다 해운대를 더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밤에 불꽃놀이를 많이 하나봐요. 해수욕장 뭐 내에서 불꽃놀이 금지라고. 입원할 때 과태료 5만원 정도 돼. 와, 과태료 5만원이래요 여러분들. 불꽃놀이 조심하세요. 하지 말라는 건 하면 안 됩니다. 네, 하지 말라는 건 하면 안 돼요. 옆에 정창훈 씨입니다. 네. 창우는요, 여러분들. 창우가 오늘 커피를 쐈습니다. 커피를 쐈어요. 오시는 분 다 쏘게 되었습니다. 네, 달려오세요. 그 창우는, 대한민국 해군 홍보단 1호 마술사. 1호 마술사입니다. 그 타이틀 대단한 거예요. 대한민국, 언제 왔어? 너 어제 안 왔었잖아, 어제. 야, 대단합니다. 우리 후배, 너, 여기서 한번 봐줘. 했어? 오, 어제 옹알스 공연 때 안 왔는데 너 어제 늦게 왔어? 오늘 지금 온 거야. 지금 온 거야? 근데 좋다. 간지나는데? 그렇지. 좋았어. 옹알스 여러분, 옹알스 화이팅. 절단 화이팅. 비서병 화이팅. 절단 공연 제가 옹알스 화이팅. 기가 막혔다. 안녕하세요. 아, 역시 옹알스. 네, 우리 대한민국을 알 멀리 알리는 자랑스러운 개그팀이죠. 네, 옹알스의 최기섭이었습니다. 네. 제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고요. SBS 후기도 후배이기도 하죠. 네, 이거 드세요. 멜론 맛이 나는 것만. 메이크업 시작합니다. 메이크업. 좋아요. 우리 메이크업을 도와주시는 선생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름 어떻게 돼요? 박정윤이요. 정윤 메이크업. 와. 오케이. 자. 들어가. 창호야. 저는 잘 맞췄습니다. 거기 들어가. 네, 들어가세요. 우리 들어가. 아, 형님 더워진다, 형님. 아, 그래, 형님. 오케이. 들어가. 조심 들어가. 자, 우리 앞에 팀이 이제 끝났어요. 수고하셨어. 들어가.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팀이 아주 잘했어요. 되게 재밌게 트위치 방송을 한 3천 명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많이 들어온 거죠, 그죠? 네, 맞아요. 3시 5분 시작합니다. 트위치로 중계되는 졸탄의 2시간 탈출 졸탄쇼 지금 트위치로 시작! Let's go! 자, 이제 제 문제입니다. 제 차례고요. 나가서 관객이 없지만 스탭 몇 명만 앉아있고요. 이제 트위치로
트위치 시청자들과 소통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순서입니다. 전 가서 다금 마리를 부를 거예요. 얘기를 이제 그냥 자, 저희 졸다치 공연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는 저녁 식사를 먹는 목적. 저녁 식사 겸 회식. 코가 삐뚤어지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 열심히 한 사람들은 마무리는 또 식구 술 달리면서 옛날에 회포를 풀어야지. 와, 이거. 삼겹살 기른다. 저기 닭젓살 하나만 줘, 거기서. 저기요! 빨리 먹고 싶다. 와. 노릇노릇 너무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고야. 고기 맛있게 먹었으니까 튀김에다가 맥주에다가 피자에다가 이게 마무리죠. 야, 페페로니. 여기 이게 햄 이름 자체가 페페로니. 우와. 아우. 와, 누나. 오우. 이야, 이거. 오. 야, 이거 페페로가 아니고 페페로니. 아, 좀 할까? 아, 우리 이경수 대표. 아, 맛있네. 피자 셰프 들어오겠어. 자, 부산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새벽이 됐고 공연도 잘 마무리하고 저희는 밖에서 회식도 하고 자러 들어왔어요. 잠을 자고 저는 내일 또 다른 일정으로 움직입니다. 이틀간 부산에서 했던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 졸타쇼 잘 마무리가 됐구만. 수고한 사람 푹 자라했습니다. 자야죠. 자, 이제 서울로 고고고.